모공맘돌이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츠를 500개선까지 줄였어요. 처음 만들 때는 900개 넘어갔었는데 줄이고 하다가 새로운 모드를 이용해서 선체 숫자가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도 뭐 렉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고. 아이쿠, 사다리가 짧은데 올라갈 수 있을라나? 야, 뛰어 점프 그랩. 오, 잡을 수 있겠다. 점프 그랩.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나? 점프 아 슬프네요. 얘는 그냥 구경하는 걸로. 왠지 모르지만 사람도 브레이크를 걸어줄 것 같은 그런 기분? 여러 가지가 돼 있죠 지금. 먼저 자동차 들어갈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제 생각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우수가 떠서 망할 수도 있고. 아니다, 브레이크. 역시 배가 좀 뒤로 가져야 될 것 같아. 어우씨, 길다. 쉬었어. 이게 수면 아래로 카메라가 내려가면은 맛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천천히. 소리가 너무 안 들리죠? 가까이 오고 있니? 힘들구나. 이제 우리 친구는 올라타야죠. 브레이크를 풀고 올라가겠습니다. 죽기통. 왜 죽기통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각도가 좀 높지만 무난히. 자동차가 부서지진 않았어요. 파츠 일부가 부서졌는데 앞에 장식품이 부서졌나? 근데 무난히 올라갔습니다. 힘내라. 루거 커맨. 아, 이들이더 느려. 예, 등판 각이 보니까 느려요. 사실 엔진을 키면 되긴 해요. 얘네들 추진력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럼 차체가 못 버티더라고. 자, 항공모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내려야겠죠? 아, 넌 그대로 있어. 넌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두 개를 달았어요. 뭐 현실적으로 지금 렉 때문에 써먹지 못하지만 착함 이함을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 뒤쪽 엘리베이터는 착함용, 앞쪽 엘리베이터는 이함용. 경우에 따라서 바뀌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한번 항공모함으로 구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고. 달릴 건 다 달렸어요. 루거.
권총 참 예쁜데 진짜. 예쁜데 진짜. 좀 여유가 되면은 그거 마리네나 아틀레르 버전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 사족이지만 장식용으로. 실총을 사면 실총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잡혀가죠. 브레이크. 브레이크. 어우씨 관성. 쏠린다 쏠려. 바람 바람. 그러면 엘리베이터 올라갑니다. 짜잔 짜잔. 사실 그냥 별거 없는 건데 엘리베이터를 구현했다는 것 자체가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이 지금 판넬이 그 바닐라인 그쪽판보다 파괴감 더 강하다고 나와 있는데 좀 기분 탓인지 더 휘는 것 같아요. 철판 때문에 휘는 건지 아니면 그 아래 선체가 선체 강도가 약했던 거야. 때문에 휘는 건지 그걸 모르겠단 말이야. 애매하단 말이야. 그렇다고 이게 사실 뭐 바닐라를 안 쓰고 모드지를 한 이상 순정은 끝나긴 했는데 그래도 CF8까지 건드는 건 좀 뭔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참고 있거든요. 일단 바닐라와 남들이 만들어 놓은 모드 가지고 하는 데까지 해보자를 컨셉으로 모토로 헙헙헙헙헙 안 돼 안 돼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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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킬 로드킬 아니라 이건 살인이잖아. 오우씨 마치 이건 김성모 만화와 같이 후방 점프를 걸리네요. 안돼 치지마 아슬아슬 어 위험했어 국구대 야 이게 차가 사람을 치려 그러는데 얼굴 쓰가 남배네. 너 뭐한 녀석이냐? 너의 이름은 제베디야. 우리의 주인공. 그리고 밀려나고 있어요. 어 안돼 밀리지마. 아 엘리베이터가 조금만 엘리베이터라네. 하다리가 조금만 길었어도 저기 올라가는 건데. 점프. 아 못 올라간다. 의자까지 만들어놨는데 쉬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륙으로 들어와서 항공모함 들어갈 때는 이해합니다. 이해할 때는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엔진을 옛날 모르겠는 사람이죠. 그 정지 상태에서 엔진을 올려도 엔진 자체가 뭐 자동차도 에어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쓰러서 출력이 이제 맥시멈에 달할 때까지 버티면 됩니다. 그래도 한 번에 더 확 크고 나가는 거죠. 점프할 수가 없고 저 공할 만한 스킬 점프 사장님도 날아야 됩니다. 2.2m짜리 판에서 맥시멈입니다. 브레이크를 딱 하고 풀어주면 어 근데 좋아 아 좀 불안한데 어 날개 불안한데 이게 4km 벗어나가지고 터지지만 않는 그런 문제만 있으면 좀더
뻘짓거리를 많이 할 수 있는데 바보 같은 듯도 약간 이번에 1.1 버전이 나오면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1.1 버전. 1.1 버전. 1.1님이 다 해주실 거야. 스쿼드가 해주실 거야. 그거 하나 믿고 크라켄도 이겨야지. 이겨내야지. 그리고 선을 하면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많이 걸려. 힘듦으로? 힘듦으로. 여기 힘들다는 건 제가 힘들어서요. 선회로 한 바퀴 뺑뺑 돌아서 돌아오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저도 각도가 좀 어둡네요. 출력 그리고 브레이크 에어브레이크 걸고 걸고 그래도 이제 착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 어이구 속도가 무지막지하게 떨어졌죠? 그 틈에 브레이크는 풀어버렸고 랜딩기어를 폈어요. 이 무지막지한 렉 어우씨 죽을 것 같아. 속도가 떨어지고 위험하니까 우리에겐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짜잔 효과가 좋죠. 효과가 좋죠. 아, 착륙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지난번에 녹화했던 거, 30분 동안 혼자 떠들었는데 녹음한 데 목소리가 거기서 실패했었어요. 착함이. 으아, 여기 실패다. 여기도 실패가. 이렇게 된 거 브레이크를 킨다. 실패해요. 사실 제일 좋은 거 해봤더니 그거예요. 뭐냐면 이 거리에 착합을 하면은 운이 너무 좋은 거고. 안돼 포기 제일 좋은 건 페러슈트 낙하산이 제일 좋더라고. 효과가 낙하산 그냥 낙하산 터치하고 잠깐 몇 미터 질주한 사이에 위 아 기체 등짝에다 닮아요. 그러면 뒤집어지고 하단 쪽에 제일 바닥면에 흔히 말하는 백바람에 낙하산을 두 개 정도 제일 작은 걸로 엎쳐주면은 어차피 착륙할 때는 속도들이 다들 줄어들어요. 아시잖아요. 속도가 뭐 초속 한 50m 정도로 줄어드니까 그 낙하산 가지고도 잠깐 착륙을 하더라고. 작은 거 가지고도 버텨. 지금 뭘 하는 거니? 틀어. 니가 FC보다 뭐한 짓이야? 아, 우선 14비트와 더 많은 램들이 지원이 돼서 야, 그나마 다행인 건 방금 소식은 고도가 안 떨어지고 이러고 있는 사이에도 고도가 안 떨어지고 지금 일단 추려 이게 사실 지구에서 지구인들이 만든 기술이면 불가능하겠지만 여기는 커버리고 저는 캐르맨입니다. 커먼이라고도 하고 됐다 700m. 오우씨. 이번엔 미쳐가지고 그냥 정면에서 도전할게요. 나도 힘들어. 사실 뭐 유명한 말 있잖아요. 보러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앞에서 착륙하든 뒤에서 착륙하든 무슨 상관이야. 착륙해서 경사고로만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이번엔 아까보다 양호해요. 아.
원래 그 이전 항공모함들은 그 착함 유도장치를 만들었어요. 딱 각도 맞춰가지고 딱 항공모함에 진입을 하면은 딱 이제 그 우리 등들이 LED 라이트들이 정렬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나 그걸 알 수 있게 높낮이를 높낮이와 이제 방향 정렬을 알 수 있게 해줬는데, 이상하게 얘는 지금 제가 깜빡했어요. 깜빡한 데다가 얘는 좀 뭔가 느려. 파트 수도 적은데 느려요. 예, 안 돼. 근데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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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너무 느려. 너무 낮아, 너무 낮아, 너무 낮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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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돌.